쌈밭TV입니다. 자, 오늘도 헤르즈 연일 계속해서 헤르즈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영상도 재밌게 즐겁게 봐주시고 구독들 많이 해주세요. 자, 오늘은 덤퍼가 나올란가 안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물이 쫙 빠져나갔습니다. 또 이렇게
봅니다. 우와, 괴물 바꾸지. 이거 아가씨 저기 돌밑에가 저렇게 되게 있어요. 큰 것 때문에 숨겨져 있네요. 그만 좀 나가. 여기서 오케이. 가볼 수 있어요. 좋습니다, 소라. 우리 지금 다 빠졌어요. 우리 다 빠졌어. 한번 봐봅시다. 퍼즐 하나 퍼즐이네요. 들었네요. 사이즈. 사이즈 좋네. 빠져서 푹 엎쳐져 있어요. 그랬죠? 그래요, 그렇게. 엄청나게 사이즈가 크네요. 추억에 이렇게 다니실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. 그러나 진짜 미끄러져 큰일 납니다. 진짜 석주기역을 다닐 때는 조심해야 돼요. 이렇게 물이 이제 들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철수를 합니다. 오늘 소라 죽기 아주 재밌었습니다. 자, 오늘 맛집 두 마리 이렇게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. 맛집 두 마리 그리고 나도 아까 제가 또 소라 막 사이즈 좋은 것들로 주제 넣었죠. 자, 이렇게 또 소라 나왔습니다. 이쪽은 박하지. 박하지 봐보십시오. 사이즈 좋은 것들만 해서 또 이렇게 땀 먹을 만큼 함께 먹을 만큼만 했습니다. 자, 오늘 또 3종으로 나왔네요. 낙지 2마리. 이렇게 소라 박하지 3종으로 또 나왔어요.